우리 몸의 소화기관에는 약 한 200ml 정도의 가스가 차 있고 방귀, 트림, 뭐 숨쉬기 이런 걸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이런 소화기관에 불필요한 가스가 계속 생성이 된다든지 공기를 너무 많이 삼키게 되면 방귀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방귀 횟수, 냄새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각자 소화기관 내에 소화효소 분포도 다르고 또 먹는 음식도 다 다르잖아요. 난 하루에 30번 이상 방귀 낀다 하시는 분, 그래? 한 번도 안 꼈는데요. 우리는 청정무구해. 우리는 너무 맑은 옹달샘이지. 근데 보면 진짜 30번 이상 방귀 낀다 하신 분들 있어. 이런 분들, 저의 아신 분들, 입으로 공기를 너무 많이 삼켰거나 장에서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습관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방귀대장 뿡뿡이로 만드는 사소한 습관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숨 쉬는 습관입니다. 한숨 쉬면서 입으로 공기를 많이 삼키면서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 양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두 번째, 껌 씹는 습관입니다. 껌 씹는 과정에서 공기를 삼키게 되는데 단물 빠질 때까지 적어도 2, 30분 정도는 많이 씹으시잖아요. 그동안 계속 공기를 삼키게 되면 그 공기들이 가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급하게 먹는 식습관이에요. 음식 빨리 먹으면 흡입하는 공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귀의 양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먹고 나서 어떻게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하고 나면 음식물하고 공기가 이렇게 분리돼서 트림으로 배출되는데 트림을 할 새도 없이 바로 누워버리잖아요. 그러게 되면 음식물하고 공기가 섞여가지고 소화기관을 거치게 되면서 방귀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방귀 자주 끼시는 분들 중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은 평소 드시는 내 음식이 어떤 걸 먹나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즐겨 드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스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또 가스가 자주 많이 차시는 분들 가스 빼는 법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식품들 위주로 드시면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 방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귀 고민 두 번째는 뭘까요? 실제로 이 방귀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면 나 속이 이상한 거 아니야? 소화기관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는 소화기관 자체의 문제보다는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는 음식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귀 냄새는 음식물 찌꺼기를 대장의 세균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 냄새가 만들어지는 가스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가스에 지방산이나 유황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면 방귀 냄새가 정말 이렇게 지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독해집니다. 고기, 계란, 우유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럼 방귀 냄새가 심해지고 또 양배추, 무, 브로콜리 이런 그 십자화과 채소라든지 마늘같이 황화물이 풍부한 식재료도 먹게 되면 방귀 냄새를 굉장히 독하게 만드는 주범이잖아요. 또 다른 주범은 과식,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역시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되고 방귀 냄새도 지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드셔도 방귀 냄새가 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변비가 있다든지 배변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방귀에 대변 냄새가 섞여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방귀 얘기 나오면 괜히 막 웃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춘기가 됐나 왜 이러지? 똥이 웃긴 걸 어떻게 똥이 웃겨 웃기긴 웃겨 어떻게 아주 웃기는 나이인가 봐요. 5학년 여러분들도 5학년 분들 지금 웃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비가 있거나 이게 배변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방귀에 대변 냄새가 섞여 나와서 방귀 냄새가 마지막으로 변비가 있거나 배변이 원활하지 않으면 방귀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변비가 있거나 배변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방귀 냄새가 섞여 나와서 방귀 냄새. 마지막으로 변비가 있거나 배변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이 방귀에 대변 냄새가 섞여 나와서 방귀 냄새가 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름진 음식, 과식, 또 변비가 방귀 냄새를 독하게 만드는 것이지 방귀의 독한 냄새 자체가 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하다 싶은 분들을 괜히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식단부터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단을 개선해도 이 방귀의 독한 냄새가 몇 달 동안 계속된다든지 항상 먹던 대로 음식 먹었는데 갑자기 방귀 냄새가 너무 이게 좀 심해진 경우는 소화기관이 보내는 또 이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대장이라든지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방귀 냄새가 독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땐 지체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방귀로 남모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방귀 너무 자주 끼신다고 한다면 생활습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하다면 내가 먹는 음식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방귀 대장 뿡뿡이에서 탈출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방귀 냄새 방귀 얘기하다가 저도 오랜만에 너무 많이 주책맞게 웃었는데 흉 보지 말아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방귀 끼고 삽시다. 방귀 몇 번 끼세요?